임금을 땡땡으로 뽑는다면? 야야, 이번 주 으또삼? 아, 깜빡했네. 야야, 임금 안 하고 싶어? 자, 나 두 장 샀으니까 하나 줄게. 이번 주 임금님 당첨자는 발표합니다. 4, 8, 24, 32. 뭐냐? 야, 내다봐. 왜 이래? 낙장 불입이거든. 헐, 됐어. 이번 주 임금님을 모셔. 잠깐만요, 저 집에 전화 좀. 임금님, 지금부터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합니다. 일단 당첨 인증샷 빨리 찍으시죠. 하나, 둘, 치즈. 야, 내 돈 주고 산 건데. 야, 넌 돈 내고 가. 나 만장 샀는데 하나도 안 됐어. 당첨 확률 높여라. 전 국민 1인당 1임금의 기회를 원한다. 실장님, 이번 주 당첨자가 13명이랍니다. 아, 요즘 당첨자 왜 이렇게 많아? 각자 흩어져서 다 모시고 와! 이번 주 으또 당첨자가 13명이나 되어 임금 간의 기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약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전 자동으로 뽑혔습니다. 자동으로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너 몇 살이야? 나이 순으로 얘기해! 야라고요? 나도 임금이거든! 허허, 채통을 지키세요. 번호표 뽑읍시다. 무슨 소리예요, 인공지능 시대? 쉬리, 나 대신 연설 좀.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인공지능한테 다 맡기면 사람은 뭐하라고요? 사람도 아닌 게 어디서 까불어, 당근 주제! 당근이 뭐 어때서요? 어른한테 말 대꾸하는 거 보소! 어릴 책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 당장 내려와! 네가 천사야? 네가 당근 거냐, 뭐? 내려와, 내려와! 야, 건물 모양 당근으로 바꾸래. 네? 한입 베어먹은 사과로 하라던데? 일주일 뒤. 아, 힘든 일주일이었어. 역시 임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나 정도 되니까. 야! 이번 주엔 나다. 그것도 단독으로.